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옛날 그 장면들을 또 보니까 저도 지금 조금 아까까지 무지 긴장했는데 드라마 보니까 그냥 드라마만 보게 되고 이 자리 뒤에 안 계신 것 같아요. 예, 표정. 아, 지금 튀지 말아주세요. 아니, 녹차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, 그러니까 녹차 같은 경우에, 그러니까 제가 그 초반에 너무 얼어 있어서, 감독님께서 너 연기 못하는 거 알고 뽑았으니까, 재밌게 편하게만 하라고 하는데, 그게 권력의 녹차신이었어요. 근데, 정말로 그날 녹차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찍었는데, 중요한 건 뭐냐면, 칭찬을 받았어요. 근데 다음날 제가, 아! 하고 이상하게, 인터넷에 캡처가 돼서, 유포가 돼서, 그냥 평생 쫓아다니는 건데, 아, 좀 당황을 했죠. 근데 그때 이후로 더 많은 분들이 강제가. 좀 키워주시겠어요? 나 어제 제 가족들, 미워하지도 않지만,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. 가족이라는 생각도 솔직히 안 들고요. 아, 이 장면 같은 경우가 제가 이 알게 될까에 한참 쉬는 때 가장 긴 대사는 칭칭이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 긴장을 했었어요. 나한테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. 가족이 됐다고 무조건 친해지라고 하는 건 아버지 욕심이에요. 정말 우습네요. 뭐라고? 그게 안 들었는데